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북대병원 분해에서요. 앞에 차가 가고 있죠. 앞에 차랑 피가 좀 내리고 있고요.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다시. 아니 앞에 차가 잘 가다가 유턴하려고 그러면 1차로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유턴하려면 왼쪽 깜빡이 켜고 여기서요. 저 차가 여기서 유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개 차로밖에 없어요. 세 개 차로는 돼야 한 번에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차로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빠지면은 이제 여기서 유턴 돼요. 네, 한 번에 멋지게 뽀다운하게 편하게 유턴하려고. 근데 블박차는 옆 차가 빠지니까 이 차로 가나 보다. 근데 이 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자기 더. 1번 백대형이다. 2번 백대형 아니다. 긴급 투표합니다. 아, 블박차는 이렇게 생긴 차였네요. 네, 이렇게 생긴 차였고 이렇게 부딪혔네요. 보험사는 뭐라고 그러나요? 아,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백대형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편한테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네, 전부 다 백대형이죠? 백대형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나요? 만약에 백대형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면 천연기념물입니다.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백대형이죠. 네, 백대형입니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만약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빠졌으면은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왼쪽 깜빡이 켜고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상하네? 이상하면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의 동태를 살펴야 돼요. 백대형이 옳지요. 일반 도로건 일반 도로가 아니건 병원 군에건 지하주차장이건 어디선지 과실 비율은 도로교통법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백대형입니다. 다만 여기에 예비 차량은 함부로 못 들어오고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어서 어디 가십니까? 확인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갈 때 그 차단기가 있어서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고 주차 요금 개선되고 일반 예비 차량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이외의 지역이에요. 도로라는 것은 일반 경찰력이 일반적으로 순찰차가 특별한 순찰차 빙글빙글 순찰 도는 곳. 우리 집 마당이 크다. 우리 집 마당에 순찰차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삼성전자 아주 수원 공장 뭐 이런 데 커요. 거기 순찰차 안 들어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찰차가 순찰 도는 곳. 그 일반 도로예요. 태학군에 거기는 경찰의 행정 경찰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군부대 큰 공장, 대학교 군에 이런 곳은 도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곳에서 음주운전은 처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든 다 처벌하죠. 도로냐 도로 아니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도 똑같이 몇 대 몇 할 때는 직진우선, 직진대 자회전 직진우선.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 몇 대 몇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통고처분은 도로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백대형입니다.